네, 안녕하십니까. 아세아틱 기획팀 황진리 사원입니다. 오늘은 저희 MF 트랙터 겨울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저희 도움을 주실 최성환 과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 트랙터 관리 방법이 얼마나 쉽고 편한지 우리 최 차장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될까요? 겨울철이니까 부동액 관리가 최고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그래 부동액 관리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본넷을 개방해서요. 예, 부동액 양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본넷을 한번 개방해 보겠습니다. 자, 본넷을 열었는데요. 자, 진리 씨, 부동액이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부동액은 저기 노란색 저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네, 보통 이 부동액 색깔이 초록색인데 여기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MF 처음에 기계 받으셨을 때는 노란색 부동액이 들어간다는 거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보통 그 기계를 오래 쓰려면 항상 엔진 오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네, 엔진 오일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예, 엔진 오일은 뭐 엔진에 운전자가 쉽게 할 수 있게끔요 레벨 게이지가 위치해 있습니다. 진리 씨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기 안에 보시면 저렇게 초록색 체크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저건가요? 예, 맞아요. 이게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엔진 레벨 게이지입니다. 이걸로 오일 양을 갖다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저기 위에 보이는 노란색은 주입구인가 보네요. 예, 맞습니다. 이 주입구를 통해서요 오일을 갖다가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오일 교환할 때 같이 교환해야 되는 부품이 있나요 혹시? 예, 있죠. 엔진 오일을 교환하게 되면요 뭐 제일 먼저 우리 엔진 오일 필터를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새로운 엔진 오일을 갖다가 리필해 주시고요 교환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트랙터에는 여러 가지 오일이 들어가는데 미션 오일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미션 오일은 혹시 어디로 들어가나요? 자, 이렇게 후반부로 오시면요 오일을 갖다가 주입하고 확인할 수 있는 주입구가 있습니다. 이 캡 속에 게이지가 붙어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니멈과 맥시멈을 표시하는 표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기는 맥시멈이 되도록요 미션 오일을 갖다가 리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네요. 손이 어떻게 닿을 수 있게끔 잘 인체공학적으로 잘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볼권 잠가야 되겠죠. 네, 이로 이물질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항상 볼권 잠가야 됩니다. 항상 잠그는 거 꼭 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미션 오일 가릴 때도 확인해야 될 부품들이 있나요? 미션 오일에는 필터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그 흡입할 수 있는 석션 필터와요 고압 라인으로 나가는 고압 필터 이렇게 두 가지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필터 꼭 확인하시고 교환하실 때 꼭 점검하셔야겠습니다. 네, 차장님 그러면 이 미션 오일 교환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우리 MF 트랙터는요 로다 센싱 유압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요 미션 오일 교환 주기가 상당히 깁니다. 기본 800시간에서 한 1000시간 사이 사용 시간을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긴 거네요, 그죠? 그러면 고객분들은 미션 오일을 자주 안 교환해도 되니까 훨씬 경제적이겠네요, 그죠? 그럼요, 경제적이고 뭐 환경적으로도 폐유가 적게 나오니까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죠. 정말 저희 주머니 사정도 알아주는 좋은 트랙터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요, 겨울철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저는 연료라고 알고 있어요. 연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나요? 연료가 아주 중요하죠. 이 경유는 항상 공기와 접촉하게 되면요 이게 수분이 발생합니다. 수분으로 인해서 이 연료 시스템에 연료 분사 장치 뭐 분사 펌프 인젝터 이쪽으로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 시스템에는 필터를 가기 전에 제일 먼저 유수분 분리기를 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분이 있으면요 항상 작업자는요 수시로 이 수분을 갖다가 제거해주는 작업을 해야만 합니다. 유수분 분리기 말도 너무 긴데 이거 어디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네, 여기 보시면 연료 주입구가 있는데요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이 유수분 분리기 어디 있습니까? 예, 유수분 분리기라 하는 거는요 물이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가 밑에 점검창이 있습니다. 점검창에 있는 거 자, 진리 씨 한번 찾아보세요. 점검창이 있다고요? 야.
혹시 저기 하얀색 저 필터인가요? 그렇죠. 저게 길이가 길고 바닥 부분에 투명한 창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있으면요, 저게 대반 육안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저기 밑에 보니까 이렇게 밸브 같은 게 달려 있는데 저건 어떻게 사용하는 건가요? 수분이 있다는 걸 감지했을 적에는요, 저 밸브를 풀면요 물이 쭉 빠집니다. 이렇게요. 아, 그러면 굳이 이 탱크를 비워내지 않고도 물을 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게 유수분 분리기에서 수분만 제거하고 경유만 들어갈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바로 저 유수분 분리기입니다. 그리고 유수분 분리기를 지나는 오일은 그 연료는요 찌꺼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분사 펌프라든지 인젝터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렇게 두 개의 연료 필터를 지납니다. 혹시라도 이 유수분 분리기에 수분이 침투해서요 들어가면 1차 필터에 보시게 되면요 바닥편에 저렇게 뭐 센서가 붙어 있습니다. 수분 센서입니다. 아주 작은 수분이라도요 기똥차게 감지해냅니다. 예. 그래서 연료 장치에 고압 부품을 갖다가 보호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조금의 물도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MF의 그런 섬세함이 보이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에어클리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사장님, 에어클리너 분리하기가 그렇게 쉽다고 하던데 어떻게 분리하는 건가요? 예, 에어클리너는 보시다시피 엔진의 맨 앞부분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클립만 제거하시면요 그냥 에어클리너가 밖으로 나옵니다. 예, 이건 진리 씨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저 진짜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장갑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장갑을 끼고 자, 한번 진리 씨가 한번 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그래가 그 카바를 탈거합니다. 오. 이렇게 보면 이렇게 파란색 필터가 보입니다. 그냥 제끼고 빼면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밑으로 땡기세요. 그렇죠. 더 됐어. 그래, 땡겨내세요. 예. 오. 끝. 엄청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이 MF가요 계속 강조하는 것이 우리는 편리하게 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로 편리하게 정비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넣어볼게요. 올리면 됩니까? 예, 끝났습니다. 참 잘했어요. 진짜 편리합니다. 에어클리너에 대해서 제가 약간의 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진리 씨가 뽑았던 거는 이제 메인 필터입니다. 먼저 공기가 들어오는 입구는요 이쪽이 됩니다. 바닥판에 흡입되는 공기를 갖다가 와류를 일으키는 사이클론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기에 무슨 호스가 꽂혀 있습니다. 이 호스가 하는 역할은요 이 사이클론을 지나왔는 큰 이물질, 금불 이런 것들은요 이 호스에 진공이 걸려서요 일로 빨아서 그냥 훅 날려버립니다. 이 진공호스는 어떻게 발생하냐 하면 저 냉각팬이 돌면서요 자꾸 이쪽으로 진공을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흡입되는 공기 중에 금불이 생기면요 큰 찌꺼리기는 여기서 한 불에 걸러서 나가버리고 그러고 세심한 찌꺼레기는요 여기에 필터에 걸려서 필터링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필터의 수명이 상당히 깁니다. 그러면 장기간 보관할 때 우리가 그리스 체크하지 않습니까? 그리스 밸브 혹시 어디 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이 트랙터에는 극해 그리스를 치야할 곳이 많이 없습니다. 예, 그리스를 치야할 곳은요 뭐 전방 링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하부링크를 조정하는 이 부위에 그리스를 꼭 치주셔야 됩니다. 이 부위에 작업을 하게 되면 흙이라든지 이물질이 많이 붙죠. 여기를 항상 깨끗해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를 놓쳐버리면요 난중에 이게 돌지 않습니다. 붙어가지고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기 보관할 적에는요 제일 먼저 하는 게요 세척입니다. 세척. 작업을 하는 장비죠. 그렇다 보니까 요소요소에 이물질, 흙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깨끗하게 세차를 하셔가지고 창고 안에 딱 보관을 하시고요. 그리고 캐빈의 문은요 정확하게 닫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고객 여러분, 겨울 동안 우리 MF 트랙터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문제없이 안전하게 운행하는 한 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